자,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. 혹시 여기에서 뭐 공공기관에서 오신 분인데, 아 이경호 씨, 그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?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. 있으십니까? 마이크 들고 잠시 와보세요. 마이크 들고 핀 마이크 있잖아요. 핀 마이크 들고 잠시 와보세요. 저 마이크 들고 저쪽 와주세요. 저기 한 분이 뭐야 공연을 하면 그 마이크. 안녕하세요. 한국정보진흥원의 최광입니다. 그 오늘 보여주신 취약점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보셔야 된다는 건 이제 일깨워주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.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에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SS 같은 경우도 뭐 정보청하고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HTTPS가 표시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. 지금 이런 거를 그 취약점을 익스플로이 시킬 수 있는 도구를 공개하고 소스를 공개한다면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데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저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. 2개월 전에 저한테 분명히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. 그러십시오. 예. 2개월 전에 분명히 똑같은 말을 제가 기사에서 들었습니다. 예. 지금 나중에 뭐 있습니까? 구글 사이트만큼 안전화 되어 있습니까 지금? 저희 한국 사이트가 아닙니다. 네이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네이버를 잘한다는 거죠. 그렇게 다른 암호화 방식들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? 지금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보시고 있는데 그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로데이 역대로 공격하는 것은 해커의 기본이 이게 제로데이 역대인가요? 이게 제로데이 역대입니까?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거 제로데이 역대 생각하세요?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. 예? 저는 스니핑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갖고 먼저 했을 뿐이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.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어요. 그럼 어떻게 되죠? 이 세상에 스니핑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10명밖에 없다고 가정합시다. 전 세계적으로 몇 명입니까? 1000명, 10000명이 됩니다. 그런 사람 이만큼 다 하실 건가요? 네,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외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공개할 수도 있지만 꼭 우리나라 사람이 아이들 손에게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칼을 만들어 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차이나를 해도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. 오히려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셔야지 그런 칼을 자꾸 만들어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보급한다면 진짜 해커들이 진짜 활동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기회가 이런 기회 때문에 오히려 박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지금 흥분을 해서 죄송하고요. 저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. 카인 앤 아벨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? 예. 그 프로그램 위험성 알고 계시죠? 예. 그 프로그램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세요? 이 프로그램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세요? 이 프로그램도 못지않게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. 카인 앤 아벨은 제가 진짜 그 개발자를 어떻게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. 저는 그 개발자를 존경하고 그렇게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높게 삽니다. 카인 앤 아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위험했으면 더 훨씬 위험합니다. 예. 해커들을 정보 보고라는 어떻게 보면 그 테두리 안에 저희들을 막아놓으시면요. 물론 맞는 말이에요. 제가 분명히 똑같은 얘기를 기사에서 2개월 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낮은 건 아무도 없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건 누군가 해야 돼요. 제가 발표를 하지 않고, 예. 자, 덮었어요. 외국에서 발표를 했어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그 기술이 외국에서 뭔지 알겠죠? 그러면서 자기는 먼저 고칩니다. 이런 기법이 있네? 그러면서 그 나라 중심으로 사이트들이 보안이 형성이 돼요. 풀어 결국 넘어옵니다. 인터넷 통해서. 지금 말씀하신 취약점을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?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. 저기 지금요,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. 해커들이나 개발자들은 원하는 건 뭐냐면요. 돈이나 명예도, 그러니까 돈 같은 것도 명예가 그 원하지만 가장 저희들이 원하는 건 크레딧입니다.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. 국가 차원의 보고 때문에, 예? 개인의 크레딧을 짓밟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해 보시나요? 어떤 크레딧을 말씀하십니까? 명예입니다. 제가 타인 개발자를 보고서 생각하는 거지. 지금 도구를 오픈 안 하면 명예가 손실된다는 말씀이죠. 저는 그렇게 봅니다.